부부 권리, 부부 의무. 부부 권리는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것. 부부 의무는 남편은 아내 말이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이 말이 되어주는 것. 권리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의무를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. 권리는 부부가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의무는 부부가 함께 힘든 고통을 분담하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부부는 함께 있어야 부부입니다. 부부는 분리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해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. 아시잖아요? 부부의 권리는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고요. 부부의 의무는 남편은 아내의 말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요, 남편이 아내의 말을 되어주지 않으면 아내는 말을 탈 수 없습니다. 만약에요, 아내가 남편 말을 되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말을 탈 수 없습니다. 그러면 부부의 권리인 함께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부부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부부는 한 쌍에, 절대 떼어낼 수 없는 한 쌍에 부부입니다.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부의 권리는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고 부부의 의무는 남편의 아내의 말, 아내는 남편 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